네, 안녕하세요. 나코인TV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슬슬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이죠. 더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 노래가 여기에 없어서 제 노래 영상강한 남편으로서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비밀왕 씨 노래 한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혼자 여기 있으세요? 가시는 거 아시죠? 저는 가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희 네네. 어, 쿠미의 뮤직 캠프 라이브쇼 한번 출연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알겠습니다.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모카 가수님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리버브가 들어왔다 안 나왔다 하죠. 이거 조정하는 거 있죠. 이건가요? 리버브냐. 아니. 소리가 이제 멘트 할 때는 코러스 저기 리버브가 들어가면 에코예요. 그래요? 어디서 빼고 하세요? 그것만 가르쳐주시면 돼요. 아, 요거요? 하나, 둘, 쓰리. 쓰리. 오케이. 됐어요. 잠시만요. 근데 제가 할게요. 아, 네네네. 목하네. 다음이 수고하시죠. 예, 그래요. 예, 수고하시죠. 이건 누구야? 네, 아. 그러시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앉아서 하시죠. 네네, 아니, 이렇게 댓글을 안 보여서. 네. 우리 장거리 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바보사랑을 부르고 있는 이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그저 박수 좀 세게 쳐주세요. 네네. 아 네. 아 우리 네. 네네. 저는 여기 찾아오는 우리 작은 거인 감독님 보고 싶어서 뵙고 싶어서 찾아왔고요. 그리고 맛있는 칼국수를 먹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하기 전에 또 여러분들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작은 거인 감독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네네. 반갑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 제가 전에 가수 활동 시작하면서 아프리카 TV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 방송이 너무 재밌어서 시작했는데 아, 또 역시나 이렇게 또 재밌네요. 보고 있으니까 일단 제가 말보다는 박사진님 형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어디 한번 봅시다. 우리 아줌마 서울님 반갑습니다. 김호중님 반갑고요. 이다은님 반갑고요. 의리 가수, 네, 반갑습니다. 심학선님 반갑고요. 권시우님 반갑습니다. 태양님 반갑고요. 황인수님 반갑습니다. 박사진님 반갑고요. 최경수님 반갑습니다. 김우수님 반갑고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함께 시청하고 계신 분은 31분이십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이 노래는 제가 일단 노래를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보사랑, 정상계양님. 오, 정상계양님, 오랜만이에요. 제가, 요즘,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지금 현재 날씨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봄비가 돼요. 비가 오니까 춥지는 않고요. 좀, 뭐랄까, 감성에 잠기는 그런 비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사랑합니다. 박수!
비약산 칼국수 사모님께서 의리님 화이팅이라고 하십니다. 네, 의리님 화이팅입니다. 네네. 아 진짜요? 어디 있어요? 우리 오랜만. 네네 사과나무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승현 우리 가수님 넘버 파이브 샤랄 채널 넘버 파이브 예예예예 우리 벤지 좀 된 것 같은데 아 보고 싶네요. 잘 지내시죠? 네네. 누리님이 예, 자세히 설명해 주시네요. 사과나무 5만원 품반지 반갑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우신 사실은 정말 네, 노래도 정말 잘하시고 이게 너무 반가우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백나연님 예 반갑습니다. 목하님 비비각시 잘 들었어요. 올해는 대박 나서 네 목하님 대박 났어요. 아, 잘 지내세요.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분도 계시고, 좀 많은 분들이, 저를 기다리시는 중 것 같아서 좋은데, 어떻게 다들 잘 지내시나요? 여러분들. 설날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고요. 너무 사실은 이 되게 떨려요, 지금.
이런 오랜만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또 앞에 또 계시고 해서 너무 떨리는데 그래도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욕심이 좀 많아요. 이게 마이크를 잡으면은 이거를 여러분들도 마이크를 잡으면은 처음에는 얼마나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기요 네네 마이크만 잡으면은 마이크를 못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얼마나 할지 모르는데 약속한 시간은 1시간인데 벌써 20분이 지났네. 야 시간 빨리 가네. 그래서 제가 말보다는 노래를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신청곡 있으면 신청곡 올려주시면 제가 신청곡 하겠습니다. 자, 제 노래 바보사랑 노래인 이승현 가수님이 신청해 주셨으니까 저희 그리고 죄송한데 여기 소리가 다 들려요. 네네네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노래 할 때만 시끄럽게 해주세요. 네. 박수. 절대 히터를 틀지 않습니다. 차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몸을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목을. 그래서 히터 틀면 안 됩니다. 아 여기 예예 예.
제가 물 마셨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는 경북 김천의 비락산 칼국수 예. 아포 여기가 아포 있습니다. 아, 여기 낙중앙 아포 한지 팔길 한지길 팔 맞나요? 네. 한지길 팔. 근데 왜 한지기가 왜 한지기예요? 한지 한지길 한지길 한지길이 왜 한지길이에요? 아 한지 모시 이런 거 아 여기가 그게 유명한 곳인가 봐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시면 이 시청자분들이 그런 걸 잘 보면 여기가 왜 아포읍이지 뭐 한지기 이걸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아 저한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따따따 예 알겠습니다. 따따따 해드리겠습니다. 이현승 가수님 최고입니다. 태양님 감사합니다. 권시현님 이현승 오늘을 위해 신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님 멋지세요 이현승 가수님. 네 은숙 씨도 멋있습니다. 예쁘십니다. 이성덕 성덕님 이현승님의 따따따 부탄해요. 네 여기는 부탄 아니고 한국입니다. 네네 권시현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사진님께서 짝짝 애플님, 이현승 가수님, 경자년에도 대박나세요. 네, 하트 뿅뿅뿅. 네, 반갑습니다. 권시우님, 네, 알겠습니다. 심학수님, 박사진님, 놀러 오세요. 네네, 박사진님, 놀러 오시고요. 태양님, 이현승 가수님 너무 잘생겼다. 네, 감사합니다. 저 잘생겼어요. 캐디 품바님, 이현승 가수님, 네, 안녕하세요. 정현주 가수님, 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대박나세요. 네, 하트뿅. 네, 우리 캔디 품바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캔디 박서리님도 건강하시고 대박나세요. 네네네. 꼭 제가 응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캔디. 외로워도 슬퍼도 이 캔디 맞죠? 예. 아, 맞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방송 우리 장은 감독님께서 방송을 하시다 보니까 이 방송이 뭔지를 아시네. 벌써 딱 이 리액션이 좋거든요. 리액션이 벌써 딱딱 나오네. 야, 누구 딱 보면. 저기 언니들 따라하세요. 모르시는 분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아, 역시. 이러니까 작은 거의 TV가 재밌고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참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예, 예. 방울방울님, 어서오세요. 반갑다. 방울방울님, 어서오세요. 네네. 저희 제가 고향이 전라북도 정읍인데요. 우리 유일하게 있는 공장이 쌍방울 공장이었습니다. 방울방울님, 쌍방울 아시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저는 지금 현재 경북 김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설 연휴 마지막 날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노래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네네. 방울방울님이요? 네네. 아, 그러시구나. 네네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제가 닉네임으로는 잘 몰라가지고. 아,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방울방울님 제가 쌍방울이라고 얘기했는데, 미안해, 저는. 네, 의리님, 방울방울님 반갑습니다. 아니, 정말로 얼굴을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제가 테마술단 그리고 작은 거인 예술단 그리고 뭐 여러 이렇게 팀 많이 가서 했는데 제가 얼굴 보면 다 알거든요. 왜? 제가 항상 그 팬분들 보시면은 제 팬분들이 아니셔도 제가 인사를 참 잘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문화 가수님, 이현승 가수님 이렇게 참 잘하고 뭐 이러면 저 항상 인사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꼭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놀러 갈게요. 뿅. 박사진님 꼭 놀러 오세요. 네네. 그때 장구 치는 거 보니까 잘 치시더라고. 재밌고. 사람은 우리 박사진 씨처럼 밝아야 돼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네. 박사진님도 최고가 될 수 있다. 파이팅!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파이팅! 네. 백나진님, 방울님 어서오세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네. 백나진님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장한이슬님 어서오세요. 네. 네네네 이제 하려고 이제 찾고 있습니다. 네네. 아 여기 더 적게 보는 거네. 신청곡이 엄청 많아요. 뭐냐? 따따따. 따따따. 맞나? 또 진짜 뷰자. 좋냐? 고양아리나. 고양아리. 어이구, 야 큰일 났네. 다 하려고 내일 아침까지 해야 되겠네.
여기 내가 볼 때 들어올 때는 들어올 수 있어도 나갈 때는 그냥 못 나갈 것 같은데. 들어올 때는 내 발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내 발로 못 나갈 것 같아. 좋아요. 그러면 우리 캐스터 저를 만들어주신 곡 그 따따따. 자 여러분 다 같이 한숨. 좋다. 다 같이 한숨. 그렇게 산 거지 따따따따따른다 멋진 인생 즐겁게 산 거지 뒤발로 걷다 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한 백년 살다 보면 좋은 날은 거지 따따따따른다 따따따따따 멋진 인생 풍나게 사는 거지 여러분 서버를 박수 그렇게 산 거지 따따따따따른다 멋진 인생 춤추며 산 거지 힘이 들 땐 친구들과 춤추고 노래하고 웰더 흐를 땐 우리님과 사랑하는 거지 따따따따른다 따따따따따른다 멋진 인생 평나게 사는 거지 이미 들 땐 친구들과 춤추고 노래하고 왜 그럴 땐 우리님과 사랑하는 거지 따따따따른다 따따따따른다 멋진 인생 풍나게 사는 거지 풍나게 사는 거지 야 여기 따따따가 이렇게 잘 되네 오늘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따따따 부르면서요, 아, 내가 만족한 점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게 저를 알 처음으로 제가 부르던 곡이었잖아요. 따따따. 근데 정말 이 어려운 곡이 따따따였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야, 대단하네. 오늘 노래가 잘 되네. 여기 진짜 난 김천이 나오고 맞네. 아, 그 이왕 하는 거 한 곡 더 합시다, 우리는. 우리, 비도니 이 노래 한번 갑시다. 이럴 때 신나는 곡을. 해야지. 자 여러분 연인들에게 바칩니다. 밤이 짧은 연인들. 차룩한 깊은 나골목이 우리는 어깨를 감싸고 안녕이 싫어서 헤어지기 싫어서 안타까운 눈빛 오가래
내일이면 또 만날 수 있지만 작은 손 놓지를 못하고 뜨던 두 마음 도시의 골목길 열기로 가득 채우네 짧은 밤이 너무나 야속해 오 짧은 밤이 너무나 야속해 우리 사랑 위에 아름다운 이 밤이 조금 더 길 순 없을까 내일이면 또 만날 수 있지만 작은 손 놓지를 못하고 뜨거운 두 마음 혼시의 골목길 열기로 가득 채우네 사랑 박수 작은 손 놓지를 못하고 뜨거운 두 마디 도시의 골목길 열기로 가득 채우네 네, 춤 제가 잘 춥니다. 원래. 제가 원래 저기 트로트 가수가 아니고 댄스 가수였습니다. 네네. 또, 아, 또 뭐예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앵콜. 네, 알겠습니다. 연사님 춤도 너무 잘 추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엘프에 오늘을 얘가 없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장에서 우리 여기 보니까 아, 이현승님, 청재키토 너무 잘 어울려. 네네네. 제가 뭐들 안 어울리겠습니까? 네네네. 잘 어울린다. 방울방울님, 감사해요. 방울방울님, 예. 예쁜 분은 말로 저렇게 예쁘게. 청재키씨 예쁘대잖아. 감사합니다. 네. 잘하십니다. 너무 잘하세요. 네. 최경수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우리 여러분들, 저희 신청곡, 하기 전에, 우리 그 여기에 계신 현장에 계신 우리 분 중에 한 분 저기 신청곡 하나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우자 비우자 아 또 없습니까? 비우자 좋아요. 그래. 비우자 한번 갑시다. 자, 저는 이 비우자라는 곡 참 좋아합니다. 이 가사 말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가 좋냐면 정말 내 자신을 조금만 비우면 욕심을 좀 버리고 그러면 정말 살기 편하거든요. 정말 행복하고. 그래서 이 가사 내용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항상 잘 부르고 다닙니다. 들소라님 라이브 잘 하시네요. 돌소리님? 돌소리님 있어요? 황맑은 돌소리님. 돌소리님 라이브 잘 하시네. 아, 그래요. 돌소리님, 다음에 한번 라이브 해주세요. 자, 그러면 비유자 가겠습니다. 음악을 어디서 키우나요? 아침마당 꿈의 도전 생각납니다. 어떤 노래든 다 잘합니다. 최고입니다. 네, 은담 주민님 감사합니다. 비유자 파이팅! 짝짝짝짝 오락차차 짝. 오, 황맑은 들소리님께서 짝짝짝짝짝 여섯 번 하셨네요. 저는 짝수보다 저기 홀수가 좋습니다. 홀수가 있습니다. 최고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의리님 잘 알겠습니다. 네네. 이현승 가수님, 미운 사람도 이미 쓰신 청합니다. 지금 USB가 될래나?
어디 여기다 꽂으면 돼요? 여기다 꽂으면 돼요? 나와요? 네, USB 여기 있어요. 여기다 꽂은 거예요? 꽂은 거 없다며? 이거? 억수로 잘한다 봐요. 저는요, 제 우리 여기 평산 대구 가깝잖아요. 일단 이거 먼저 설명하고요. 제가 이 간에는 우리 원곡자는 우리 안성남 작과 선생님 원곡자고요. 제가 노래가 너무 좋다고 또 팬분들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제가 리메이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 이현승으로 이번에 앨범을 다시 냈습니다. 앞으로 간에도 많이 사랑해 주시죠. 아셨죠? 네. 노래 좋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대구 참 경산 이쪽 오면 참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이뻐해 주셔가지고 참 제가 제일 듣기 좋았던 말이 이 경산 갑발 축제 때 영 났네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참 어디 여기저기 가면 영 났네 이 소리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물이 헐 났네. 실물이 네, 감사합니다. 네. 명품 보이스 연습 가수님, 네, 감사합니다. 김유채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줌마 서울도 큰 무대에서는 불러준,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큰 가수 가야 돼야 되는데, 되고 있습니다. 네, 아줌마 서울님, 네. 실방에, 네, 자주 놀러 오세요. 1년 전에 가평 꾸러기팀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맘때 이것보다 한 달 전? 네 함께 했죠. 네 경상도 아닙니까? 네 옹이 신청해도 될까요? 나 옹이요? 옹이 참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현승 선생님 가자. 네 장거리 TV 최고입니다. 영 났네. 네 맞습니다. 최고죠. 장거리 유튜브 예예 예, 맞습니다. 장거리 유튜브, TV 참 좋은 방송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수분들이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가수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도 그렇게 잘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참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영상도 올려주시고 그리고 참 좋은 시간을 바쁘신데도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장거리 감독님께 우리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네네. 이문아 이현승 화이팅! 네네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사실은 저분이 저한테 푹 빠지셔가지고 비약산 칼국수 여기 사모님이세요. 근데 저분이 푹 빠지셔가지고 오늘 저를 초대했습니다. 포커스! 네네네. 그래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꾸준하게 잘하고 꾸준하게 노력하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그런 날이 올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도 전 제 직업에 가수니까 가수로서 참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하고 합니다. 항상 부족한 거 있을 때 또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인생 사시면서 하시는 일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좀 더 노력하시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노력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항상 파이팅 하세요. 아셨죠? 자 장거인 TV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같이 파이팅! 파이팅! 박물방울님께서 옹이를 신청해 주셨어요. 옹이 옹이 노래 한곡 여기 자꾸 뭐가 와요. 이제 카톡 니나 다니 모두가 사진 보내고 막 그래요. 우리 딸이에요. 아 그래 따님이 지금 빨리 엄마를 찾고 계십니다. 이응이 형은 찾기 엄청 힘들어 이게 엄청 많아가지고 네 맞아요. 죽을 대본 치고 나와서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네
뭐야? 저거 바꿔야겠네. USB를. 아, 빼야 돼요? 어. 아, 안 빼고 뭐. 스위치, 스위치, 아까 눌렀던 스위치. 잡쌌나요? 그 황맑은 돌솔이님께서 저녁 잡쌌나요? 물어봤습니다. 성덕님한테 느낌표 빡빡빡 네, 느낌 옵니다. 자, 짝짝짝짝 예, 오리가 꽤꽤꽤 오리가 다리요? 뭐요? 짝짝짝짝 네, 부르네 짝짝짝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파울러님 네, 고맙습니다. 아시죠? 옹이 이렇게 같이 보리공예 불러주세요. 네, 성훈님. 네네네. 알겠습니다. 히히히. 감사합니다. 네네네. 저는 밥 안 잡섰어요. 아, 네. 네네. 대전 브루스. 한번 해봅시다. 네, 사실은.
제가 그 이런 게 욕심이에요. 이게 안 되는 것도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장사 선생님 거잖아요, 그죠? 진솔과 진솔. 대전부르스가? 대전부르스가 장사 선생님. 아니고 안정인 거가? 아니요. 또 말은 대전부르스가. 아니요, 맞지 않아. 장사익 씨만 나가. 장사익 가수만.
아, 원래 이 최고 이그 최고 인원 몇 분이세요? 이 시간에는 그 조금 예사 최고가 79명. 아, 아직 79. 모자라요. 인원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전 브루스 아 조금만 갈고 닦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았어요. 저도 느낌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작은 거의 팀 파이팅 예 방울방울 파이브 방울방울 파이브라고 떴는데 이게 뭔 말일까요? 방울방울 파이브 5 떴는데 5 실시간 채팅 감사합니다. 네. 아 파이브 쓰면서 메시지 바로 취소했네. 저분 방울방울님이 자 그리하여 저는 이 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청곡을 안 해주시니까 아 신청곡 많은데 지금? 몰라요 안 보여요. 내일은 해가 뜬다 있고 내일은 해가 뜬다? 우리 그 저기 그 김홍 김홍가 김홍씨 내일은 해가 뜬다 아 올리는 아 보리곡이 있었구나 보리곡이 네, 보리곡이 있고 소녀 제가 듣고 싶은데 저리가 있었어요 약간 서원이 어디서 들어왔는데 서원이 예 어서 오세요 야 서원이 예 어떻게 서원이 하고 있어
네? 수원이요, 수원이요. 아, 너무 잘하신다고. 아, 손님? 어, 네. 저 물 좀 주세요. 아, 예, 예. 예. 아, 그러시구나. 아, 시켰어. 뭐 식사, 뭘 시키셨어요? 바지락 칼국수. 아, 바지락 칼국수, 네네. 얼마인지 아시죠? 네, 여기 오늘 현금만 됩니다. 14,000원. 근데 오늘 저기 그, 오늘 저기 그 라이브 칼국수 해가지고요. 어, 3,000원 더 추가해서 만원씩 2만원입니다. 네. 여기 라이브 카페 가면 비싸잖아요, 그것도. 누가, 뭐요? 감독님이 하시는 거예요? 칼국수를? 나는 김치. 주방장이야, 주방장이야. 나는 김치. 아, 진짜요? 여기서도. 야,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진짜 저 보여드릴 수 있다. 지금 나는 김치. 지금 실제상 네. 어머 49분이 됐어요. 네. 우와.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여기 그 칼국수 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손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 식당에 앉아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식사를 안 하시고 제 노래를 듣고 계십니다. 네네. 어 좋은 날님 반갑습니다. 어 현이마님 반갑습니다. 네네 그래요. 그러면. 제 노래 소녀 한번 어, 리믹스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저 음악 좀 올릴 때 올 수 없을까요? 아 있어. 자 앞발머리 휘날리며 이제는 미소만 듣고 골목길을 미나쳐야 지금 없어 또 무슨 살고 있을까 멀티 느껴내다 그것도 몰랐어 시야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려가주다 서면 지금은 그대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을까 언제쯤 기수면 웃을 수 있을까 언제쯤 기수면 만날 수 있을까 누가 좀 찾아서 말머리 그 속으로 누가 좀 찾아서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여러분 박수! 자신도 직접 들리고 한달 노래 휘날리면 스님은 미소만으로 골목길을 믿을서며 지금은 그러면서 어떤 모습 살고 있을까 너한테 느껴내다 꿈을 넣었어 신약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늘 퍼주던 소녀 지금은 그들과 어떤 사랑하고 있을까 언제쯤 그 소년 웃을 수 있을까 언제쯤 그 소년 만날 수 있을까 누가 좀 찾아서 말머리 그 소년 누가 좀 찾아서 내가 하고 있다고 내가 하고 있다고 제가 가만 내가 너무 이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면 이게 제가 이번에 그 소녀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실 느낌이 더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분들한테 지금 왔는데 내가 누군지 소개를 하고 노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노래를 해가지고 그게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나니까 그 노래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누구냐면은 여러분들을 착 오늘 지금
잘 오신 거예요, 여기. 진짜로. 제가 이현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수 이현승이고요. 여기 아침마다 혹시 보셨으면, 저를, 부르시면, 네이버에 지금 이현승 쳐보세요. 네이버에. 예, 예. 아침마다에서, 사회 출연해서 우승까지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바보 사랑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현승입니다. 아셨죠, 이제? 아이고, 이제 소리 좀, 아까 그 얘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노래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아 참, 이 사람. 근데 말을 했어야 되는. 네, 그게 저예요. 네네. 네, 실물이 더 낫죠? 아니, 저는 대답을 안 하네. 밀당을 할 줄 아네. 잘해 말해요. 네. 네, 우리, 글 한 번이면, 세컬 태양님, 짝짝짝짝. 주영선 들고, 좋은 이분 태양님. 이현승 가수 최고입니다. 소녀 좋네요. 네네 아주 마음 잘해요. 네 감사합니다. 조울라님 네네 현님 아주 좋아한 거예요. 장관님 고맙습니다. 지금 이현승 가수 출연하고 계시는 장소는 김천시 아포 황지일 8 비약산 세칼국수 장관님 감독님 가게 말인데 작은 무대입니다. 네네네 작은 무대입니다. 아니요 굉장히 넓습니다. 이 정도 무대면은 정말 최고의 무대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니 지금 이제 함께 해주신 우리 장관님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제가 보니까 우리 팬카페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저 팬카페 이름이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우리 동반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항상 어디 가서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당당히 노래할 수 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꼭 여러분과 한글 예 어서 오세요. 예예 예. 또 손님이 왔습니다. 지금 이제 예. 지금 이제 어디서 듣고 이게 사람들이 제가 지금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대단하냐면요 그 우리 그 난자 공연을 이제 여러분들 다녀보셔서 알잖아요. 각설이 공연장을 다녀보셔서 알지만 손님이 막 없어요. 근데 제가 노래할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듣고는 오신다니까 이렇게 모여서 웅성웅성 모여서 따님이시죠? 네, 장미님, 네, 네, 네. 네. 이름 알아, 여기 떠가지고. 반갑습니다, 네, 네. 여기 사인분. 잘생기셨습니다, 네, 네. 전 잘생긴 사람들하고만 대화합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가수 이현승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울산 KBS, 우리 그 수근 노래교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공부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6시에 그 즐거운 저녁길, 우리 그 부산 KBS 즐거운 저녁길, 6시 또 생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그, 경상도권, 부산권, 그리고 이쪽권 계신 분들, 그 라디오 꼭 들어주세요. 아셨죠? 들으시면서 꼭 메시지 남겨주신 센스, 빠밤! 오케이. 오늘도 함께 해주신 이현승 가수님, 고맙습니다. 김효승님 참 감사해요. 그리고 김효승님, 아까 그거 보셨죠? 어떤 분 막 2만 원 뭐 이렇게 쏘고 하는데, 그거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한번 알아봐서 한번 싸봐야 돼. 기분 좋을 것 같아. 아, 난 모르는데, 한번 물어봐가지고 한번 싸봐요. 내가 기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 예, 예. 네, 여기 딱 보니까 절이나 밑에 보면 찔레꽃이 있거든요. 예, 찔레꽃이 있네. 찔레꽃 한번 합시다. 네. 그런 의미에서. 디스크로 갈까요? 브루스로 갈까요? 이분들 때 정신 못 차려, 지금. 디스크! 안 할까요? 이거 이따 나중에 할까요? 자, 그러면, 잠깐만, 노래가 뭐 있지? 아까 뭐, 보릿고기 있었다, 보릿고기. 그 혹시 어떤 분이시길래 자꾸 내 은혜 같은 데를 계속 얘기하세요? 친하신 분이세요 그분? 아 그래? 그분 닉네임 유린이? 어떤 분이 신청하셨어요? 아 의리님한테? 의리님 신청 하나 해주세요. 막 수고도 많으시니까 네네. 그리고 또 아까 내일은 해 같은 날 그 누가 하셨어요 신청? 아 찾고 있어요. 찾으면 얘기해 주세요. 보릿고기 하고 있을게요. 따라라란탄탄
좀 많이 잘해야 되는데. 175.2이거든요, 정확히. 네, 딱 쟀을 때. 네. 어, 뭐야? 이현진 가수님 처음에 네, 감사합니다. 태양님, 유상근님, 잘한다. 네, 감사합니다. 태양님, 최고입니다. 최근 짝짝짝짝. 그리고 여기 최성근님이 윤정단자님은 왜 안 나오세요? 그렇게 하는데. 윤정단자님 오늘 나오세요? 아, 그래서, 장관님 팀. 네, 오늘 윤정 단장님은 저기 부산 부전시장 거기서 지금 공연을 하고 계실 거나 맞죠? 예. 어, 역시 내가 참 똑똑해. 모르는 게 없어서요. 못 하는 게 없습니다. 아, 그 윤정 단장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예, 예. 시끄럽진 않으시죠? 네, 네. 제 이름이 뭐라고요?
와. 감사합니다. 네네. 혹시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거기 금호산연가 들어보세요. 뭐요? 금호산연가. 금호산연가요? 네. 네, 모릅니다. 빨리 얘기해야지. 엘프기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와? 어디에 나와요? 엘프기에 나옵니다. 아, 엘프기에 금호산연가. 아, 노래를 모른다니까요. 나도 길 먹어야 돼. 그 조그만데 엄청 맛있어요. 어우 이건 싫어. 아우 누가 줬어요? 아우 보시오. 좋네요. 거기 식당 한번 가보죠. 네네 오세요. 여기가 김포. 김포는 경북 김천 아포읍 한지 길 5, 아 8. 아유, 외우겠어요, 외우겠다. 경북 김천 아포읍 한지 길 8. 네, 무성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은 해가 뜬다. 우리 아까 그 백나연님께서 열심히. 어 이거 아닌데? 이거 맞아? 아니 장초 노래. 어 이거 맞네. 저는 이 노래 잘 모르는데.
까치님 안녕하세요. 시아니님이 의리에 이어서 가슴을 하자 네 감사합니다. 그 집 앞에 주세요. 네. 자, 이 노래 중에 제가 보면은 그 오늘을 위해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불멸의 곡입니다. 이게 진짜 저를 이하성이라는 이름으로 잠깐 활동했을 때 맞던 오늘을 위해 정말 가사만이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항상 그래도 나는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그때 당시에 그 지금은 일용직 근무죠. 그 건설 현장에서는 그 일용직 근무를 했었는데 일이 있는 날은 그래도 돈 받고 들어오니까 좀 나 일이 없고 막 한동안 없으면 겨울에는 참 그게 굉장히 밥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옆에 있는 그 시골이었거든요. 그게 어디 하남시 네 하남시 신장동 그래갖고 신장동 옆에 보면 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먹고 했던 것 같아요. 옆집에서 연탄도 막 그냥 몰래 가져오고 네 그게 지금은 추억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참 열심히 살긴 했지만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은 인생을 뭐 제가 참 잘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는 왜 드리냐면은 분명 힘드실 겁니다. 살면서 좋은 날도 있겠고 뭐 즐거운 날도 있겠고 그리고 힘든 날도 당연히 있겠고 그래서 힘들수록 더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으로도 제가 뭐 돌아다니면서 아니 공연을 하면서 많은 전국을 많이 다니는데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노래로서 행복을 드리는 가수가 되겠다고 노래에서 즐거움을 드리는 가수가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저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고요. 꼭 그런 가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아까 뭐 의리님도 그랬고 다른 분들도 그랬지만 제가 의리 하나 하겠습니다. 꼭 저한테 감사하게 해주고 그리고 저를 이렇게 좀 응원해 주시는 분은 절대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의리 지키면서 꼭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꼭 함께 해주세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여기 지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말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저기 앉아있는 잘생긴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분만 제 얘기를 저렇게 귀담아 들으시나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저기 형님 덕분에 제가 이 가슴이 좀 많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따 갈 때 제가 꼭 제 CD 꼭 형님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계속 얘기하세요. 네네네. 제가 혈액형은 O형인데요. 네, 예. A형 같은 O형입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7시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노래 두 곡. 그래도 이분들이 그래도 여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는데, 그래도 끝까지 해야죠. 그래서 아까 어떤 분들이 사주팔자 했죠? 사주팔자. 그건 좀 맨 마지막에 하고요. 제 곡 중에 고향아리랑이라 했는데,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마지막은 그 메들리 천년지기하고 고향아리랑하고 사주팔자로 메들리하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한 곡 제 노래 다 했죠? 다 했나요? 바보사랑 소녀 따따따 가네가네 오늘 다 했네. 다 했어. 노래 다 했고요. 그러면 제가 항상 고향아리랑 그러네 하는 노래를 찔레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찔레꽃이었지. 네. 제가 참 그 팬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전에보다는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네네 아니 알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분들이 저렇게 저를 생각해 줬을 때 저도 꼭 그렇게 사실 보답 아닌 보답을 마음으로서나 이렇게 함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분들도 그런 바람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제가 약속 하나 건데요. 정말 꼭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신 분들은 꼭 제가 평생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고 간다는 것은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동반자의 조직원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여기서 우리 팬카페 있다고 얘기해도 되죠? 감독님. 우리 저기 다음 카페에 2연승, 몇 분 보이세요? 2연승 치면은요, 제 팬카페가 있습니다. 가입하세요. 지금 396명이거든요. 네 분 들어오시면은, 400명 됩니다. 근데 401명이 됐었는데요. 5명이 나갔어요. 왔다 가더라고요. 네. 네. 오셔서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네. 디스코로다가 찔레코다. 아니, 식사하시는데 꼭 디스코 부르기가 뭐여가지고. 나 해도 되죠? 네. 네네네. 제가 아니, 찔레코에 사연이 좀 있습니다. 제가 꼭 추운 곳에 가면 팬분들이 많이 생겨요. 불쌍해 보이는 건가요? 제가 이런, 아니, 이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 인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이 지금 변했어요. 어렸을 때 얼굴이 거의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추울 때 참 많이 고생했을 때 팬분들이 많이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때 저기 상처도 축제할 때 화천 거기서 막 추워 떨떨 떨고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와서 찔레꽃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찔레꽃 제 어머님이 살아 생전에 그 노래를 정말 좋아했다고 그쵸 불러달라는데 그 곡 찔레꽃 한 곡 불러가지고요 제가 수천만 원 벌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왜 그랬냐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저를 응원해 주시고 계시고 이렇게 좀 뭐 돈으로 얘기해서 뭐한데 그렇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진짜로 그게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하면서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주신다 진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꼭 여러분들하고 우리 지키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까치님 감사합니다. 찔레꽃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 아, 이걸 눌러야 되겠네. 맞나? 누구다? 자, 여러분. 아, 쉬! 나하게 달렸거니 뒤돌려라 그런
열린 날에서 영혼의 작은 팔짱 바람만 벗어 보란듯이 잔살 거야. 여러분 선물로 얕보지 마라. 얕보지 마라. 한 번 더. 얕보지 마라. 지금 보내는 틀란 인간다. 자 여러분 같이 박수. 박수.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작은 발자로 만든 지금 세상 그런 놈이 만나실지 작은 발자 잘 되라고 언니가 너 지워주고 같이 기대했어. 근데 수년 요놈의 사두 발자 삼팔자가 되었을 때 잘났어도 못났어도 그도 세상 사비니까 보다도 원만을 말자 한탄을 말자 나 하기 달렸더니 뒤돌려라 그러면 열린 날에서 영혼의 사랑 팔자 잘살 거야. 자, 정말 얕보지 마라. 얕보지 마라. 한번 더. 얕보지 마라. 지금 오면 며칠 날 있단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즐거우셨습니까?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그 작은 거인 TV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꼭 많이 박관을 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 이현승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팬카페 들어오시면 저희가 양판 벌려. 양팔 벌렸어. 알아드리겠습니다. 꼭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고요. 우리 장거인 TV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 이현승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이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